몇몇 종교 동아리들의 포교 방식에 학생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동아리는 모집을 위한 관례라고 해명했습니다. 올해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조사했습니다. 회의 과정에서 나타난 학교와 학생 회원 간의 갈등과 그 원인을 짚어봤습니다. 외국인 학생 등록금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인상 결정됐습니다. 이해 당사자인 외국인 학생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고 여러분, 저는 2019학년도 봄학기 앵커를 맡은 배지연입니다. 학생 자치 언론인 KUTV 뉴스는 진실에 한 발 더 다가서겠습니다. 3월 둘째 주 KUTV 뉴스 시작합니다. 새학기 캠퍼스에서 한 번쯤은 종교 동아리의 홍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일부 종교 동아리의 지나친 홍보 방식에 불편함을 느낀 학우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세한 실정 이채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번 연도에 입학한 김소윤 씨가 교내 종교 동아리로부터 받은 페이스북 메신저입니다. 김소윤 씨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일방적으로 페이스북 메신저를 받고 당황해했습니다. 안암역에서는 설문지에 개인정보를 써달라는 부담스러운 요청을 받아 무교라고 말하고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교내 일부 종교 동아리의 홍보 방식에 대한 학우들의 불편함은 이번 연도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그 종교 이야기로 선배여서 거절하기도 힘들었고 페이스북 신입생 그룹에 가입한 학우들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걸어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을 요구하기도 하며 동아리 활동을 일방적으로 홍보합니다. 방법으로 다가가고 싶은데 사실 되게 많은 기독교 동아리들이 비중앙 동아리다 보니까 동아리 박람회 한 번뿐인데 그때 하루 이틀 정도 부스를 세워가지고 활동하는 걸로는 많은 학우분들이 찾아오시기도 되게 어렵고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하던 노력에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고파스에는 고려대학교 학생을 타겟으로 한 전도 매뉴얼을 교양관 근처에서 습득했다는 학우의 제보도 올라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만 저희끼리 내부적으로 보려고 글을 만들어서 이전에 전도를 잘해왔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기 위한 용도로 교육용으로 전 고려대 기독인 연합 대표인 오태긴 씨는 동아리 홍보 방식에 불편함을 느꼈을 학우분들에게 사과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일부 종교 동아리의 홍보 방식에 대한 학우들의 불만이 매년 반복되는 가운데 이제는 홍보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KUTV 뉴스 이채원입니다. 2019년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마무리됐습니다.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위해 학내 구성원들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고등교육법으로도 보장된 회의체인데요. 매년 불평등한 구조로 지적받아왔습니다. 올해에는 학생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기까지 했습니다. 불평등한 등심위의 구조 문제를 이수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1월 26일 총 5차례에 걸쳐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등심위는 학생위원 6명, 학교위원 6명, 그리고 학교 측 외부 전문가 1명으로 구성됩니다. 3차 등심위 이후 본교총학생이 시너지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요식행위에 불과한 등심위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등심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평등한 협의 구도를 조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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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요구안을 반영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라! 개선하라! 절차상 등심위는 마무리됐으나 구조적인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1, 2, 3차 등심위를 지켜봤을 때 학교 측이 전혀 협의가 없고 정말 본인들이 말하고 싶은 내용만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주장하는 내용에 굉장히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에 따라 5차 등심위에서 운영규정 개정을 위한 개정 등심위 개최를 재논의했습니다. 그와 함께 법인 전입금 추가 확보, 학생 경비 확충, 학생 관련 예산 우선 배정, 실험 실습비와 교과 과정 운영비 세부 내역 전산화 및 공개, 외국인 등록금 인상 등이 결정됐습니다. 학교 측은 최종 결과가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결정됐다며 이에 대해 논평하기는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등심위의 무력함을 딛고 등심위를 평등한 논의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총학생회는 개정 등심위 개최 요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KUTV 뉴스 이수민입니다. 앞서 등심위의 불평등한 구조를 짚어봤는데요. 이번 등심위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수업료 인상 역시 결정됐습니다. 교육부가 외국인 등록금 상한선을 2017년 폐지하면서 우리 대학교는 매년 외국인 등록금을 인상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선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1월 26일 진행된 등록금 심의위원회, 이하 등심위의 회의록입니다. 주요 의결사항에 2019학년도 외국인 신입생과 재학생의 수업료를 4% 인상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등심의위원 13명 중 학생위원 6명은 이를 끝까지 반대했지만 결국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이에 대해 교내 커뮤니케이션팀은 4% 인상이라는 수치는 등심위 위원 간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업료 인상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졌다가 중간 지점쯤으로 결정 내렸다는 것입니다. 수업료 인상 대상인 정원 외 외국인 학생 수는 2,327명입니다. 신입생까지 포함하면 3,000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소식을 접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That's very unfair. If we are the one enrolled, we are the students, so if they want to raise the tuition fee, if they're going to do that, they should tell us. 2018년 9월에 발표된 고려대 등록금 산정 근거에 따르면 고대는 외국인 학생에 대한 교육, 연구, 행정 지원 증가를 고려하여 수업료를 5% 인상했습니다. 학부 수업료 수입으로 2018년 4억 4천만 원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교육부가 외국인 등록금 상한선을 폐지한 후 대학들이 줄줄이 등록금을 인상하면서였습니다. 총학생의 시너지는 등심위 구조 개편으로 작년 선거운동에서 학생추천위원 위촉, 회의성사 기준 3분의 2 출석과 3분의 2 찬성 가결 방식으로 학칙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KUTV 뉴스 박선입니다. 이것으로 3월 둘째 주 KU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하고 여러분 감사합니다.